키보드에서 캡스락을 눌러 마우스 아이콘을 둥근 브러쉬 모양으로 변경합니다. 오른쪽 브래킷을 몇 번 눌러 브러쉬 크기를 키웁니다. 둥근 브러쉬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꽃이 경계로 이동한 후 꽃이 외곽을 따라 마우스를 드래그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만약 실수로 셀렉션의 모양을 잘못 그렸다면 백스페이스를 눌러 취소하면서 다시 연결하여 그리면 됩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Editing Quick Mask Mod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Quick Mask Mode는 셀렉션을 꺼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셀렉션을 수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사진에서 셀렉션으로 선택된 부분은 실제 색상으로 표시되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투명한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레이어를 보면 현재 마스크 모드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더하기를 여러 번 눌러 이미지 보기를 확대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브러쉬 팝업 창에서 브러쉬 경계가 선명한 하드 라운드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딱딱한 브러쉬와 부드러운 브러쉬는 지금처럼 팝업 창을 열지 않아도 단축키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hift 왼쪽 브래킷을 누를수록 점점 더 부드러운 브러쉬를 만들 수 있고 Shift 오른쪽 브래킷을 누를수록 점점 더 딱딱한 브러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브러쉬 팝업 창을 연 후 사이즈에 10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만약 10픽셀의 브러쉬가 특정 부분을 지우기에 여전히 크거나 작다면 작업 과정에서 간편하게 단축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여러 번 눌러 브러쉬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Opacity 100%를 입력합니다. 폴그라운드 색상이 검정색이면 셀렉션을 뺄 수 있고 흰색이면 셀렉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꽃의 경계에 불필요하게 선택된 셀렉션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폴그라운드 색상은 검정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셀렉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너무 많이 제거하여 다시 셀렉션을 추가해야 한다면 Switch Foreground and Background Colors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X를 눌러 앞면 색상을 흰색으로 만든 후 셀렉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꽃의 경계를 따라 셀렉션을 빼거나 추가하면서 꼼꼼하게 수정합니다. 셀렉션의 수정이 완성되었다면 툴 패널 하단에서 Edit in Standard Mode 아이콘을 클릭해 일반 모드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일반 모드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투명한 빨간색이 사라지고 Layers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보면 현재 스탠다드 모드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회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수정한 셀렉션을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오기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Select, Save Selection 메뉴를 선택합니다. Save Selection 대화 상자에서 Name에 Flower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Selection 밖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Channel Panel 탭을 클릭합니다. 방금 저장한 Flower Selection이 흑백 상태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워 채널을 사용하여 다시 셀렉션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플라워 채널의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원래 컬러 사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RGB 채널을 클릭합니다. Layers Panel 탭을 클릭합니다. 플라워 채널로부터 불러온 셀렉션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셀렉션을 패스로 저장하여 필요할 때 다시 셀렉션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셀렉션이 있는 상태에서 패스 패널 탭을 클릭한 후 하단에서 Make Work Pass from Selection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진 위에 있던 셀렉션이 패스로 변환되고 패스 패널에 Work Pass가 만들어집니다. 이 패스를 문서에 영구히 저장해 보겠습니다. 워크패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패널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Save Pass를 선택합니다. Save Pass 대화 상자에서 Name에 Flower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Pass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면 패스의 선택이 해제되고 이미지 위에 패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패스로부터 셀렉션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패스로부터 셀렉션을 불러오기 위해 플라워 패스를 선택한 후 패널 하단에서 로드 패스 에서 셀렉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엔터를 누릅니다. Layers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이제 선택된 꽃만 복사하여 사진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Ctrl J를 눌러 현재 선택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셀렉션으로 선택된 이미지만 복제합니다. Move Tool을 선택합니다. 복제된 꽃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자유 변형을 위한 단축키 Ctrl T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축소하고 회전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포토샵은 총 9개의 선택 툴을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선택 툴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배운 매그네틱 라소 툴은 지금까지 작업한 이미지처럼 셀렉션을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와 그 외곽의 배경색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사진에 사용하시면 좋은 셀렉션 툴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 툴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선택하였든지 셀렉션을 꺼뜨리지 않고 셀렉션의 모양을 수정하고 싶다면 퀵 마스크 모드에서 작업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만든 셀렉션을 채널 스패널과 패스 패널에 저장해 놓으면 번거롭게 셀렉션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전 셀렉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